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맞습니다. 당근 우리 캐럿 퍼마일로 가셔야 되고요. ETF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당근 우리 ETF 아저씨 최창규 본부장님이 최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강 작가님이 멈칫멈칫하는 거 봤습니다. 어디서요? ETF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멈칫멈칫하시길래. 아니, 제가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셨더라고요. 아, 이미 하셨네. 아, 죄송합니다. 아, 배신감 느낄 뻔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죠? 다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국내 유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아유, 최창규 본부장님.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해주십니까? 예, 금요일이니까 뭐 주간 ETF 수급 제가 한번 점검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수급을 좀 간만에 점검해드리는 이유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약간 좀 많이 빠진 ETF들을 계속 사셔가지고 제가 진짜 그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셨겠지만 단기적으로 30% 이상 빠진 ETF들을 계속 사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뭐 어떻게 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기가 너무 곤란해서 간만에 ETF 수급 좀 점검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ETF가 2종 ETF 상장합니다. 혹시 강 작가님 혹시 단기 유동성 자금은 어디다 맡겨두세요? 단기 유동성 자금이요? 네, 만약에 내가 당장 디파이 하죠 보통. 아, 디파이 하시나요? 네네, 예. 현금으로 안 두시나요? 그 이제 디파이가 USDT 기반으로 이제 이자를 네.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전 달러 예금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네. 단기 유동성 자금을 디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디파이가 뭐예요? Decentralized Finance를 줄인 건데 네? 요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보통 달러 예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죠 이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은 아닌데 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가상화폐들을 그 은행은 아닌데 은행 같은데 예치해 놓으면 이자를 주거든요.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예. 아,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 상관없습니다. 그 USDT는 US 달러와 연동되어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예치 상품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예치해 놓으면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건데 물론 그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당연히 네,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좀 썰이 길었는데요. 네. 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유동성 자금을 주로 MMF에 드시거든요. 근데 그 MMF를 겨냥해서 삼성자산운용에서 좀 단기 자금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ETF가 또 신규 상장하니까 그 내용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띄워 주시면은요. 네. 예, 수급부터 먼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디파이가. 네, 디파이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예. 역시 주간 단위입니다. 주간 단위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산 ETF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입니다. 네. 또 저거. 솔렉티브. 네, 솔렉티브. 솔렉티브는 지수 인덱스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요. 아, 솔렉티브는 따로예요. 아, 저 예, 솔이 예. 저 신한은행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뒤에 네. 붙었기 때문에 인덱스 회사고요. 얼마 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예, 12월에 그 상장 이후 수익률입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이 11월 30일에는 95% 플러스 95% 수익이 났었고요. 그냥 100원이 30원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아, 30 아래로 갔네요. 예, 예. 그러니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예, 수익률이고요. 11월 30일 수익률이 상장 이후에 플러스 100% 더블 났는데요. 지금은 15%니까 아마 11월 30일 이후에 수익률로는 대략 한 75%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치 샀어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한 190까지 갔다가 네, 네. 그다음에 지금 115가 된 거네요, 그죠? 네, 115가 된 겁니다. 115. 네, 115가 된 겁니다. 아, 아직 마이너스 많이네. 네, 마이너스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최근에 좀 사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예, 최근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좀 기록했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믿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락다운 이슈가 있고 또 최근에는 얘가 환 오픈이거든요. 위안화 약세. 예, 위안화 약세가 겹치면서 네. 최근에는 수익률이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니까 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요 ETF 관련된 영상물에 나오면은 뭐 3년 보고 매수하고 있어요, 5년 보고 매수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하고 네. 계시는데요. 저는 뭐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너무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을 때는 뭐 물타기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기다렸다가 상황을 좀 보고 상황을 좀 보고 왜 그러냐면 락다운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기차라는 중국 전기차라는 것은 성장을 먹고 사는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락다운 때문에 전기차를 사러 못 간다면 락다운 기간 끝나고 나서 매출
데이터가 나오면은 데이터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도 결국은 가입자의 가이던스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주들의 좀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성장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성장이 멈췄을 때 그때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들이 많이 산 것은 곧버스였습니다. 곧버스. 네, 왜냐하면 뭐 빅스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나스닥도 최근에 뭐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제가 차트를 보니까 장 시작하고 나서 우하향으로 그대로 빠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상승했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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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역시 이제 미국이 좀 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으니까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은 좀 하락 쪽으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곧버스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단골 손님이 원유 인버스예요. 예, 원유가 계속 100불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니까 그렇죠? 원유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거는 제가 ETN 시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뭐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사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리츠 부동산 인프라. 그러니까 이거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만 대단한 말씀드렸는데 은행도 참고로 은행은 PB들을 통해서 그 이 ETF를 삽니다. 은행에서 주간 단위로 매수 2위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매수 2위가 리츠 부동산 인프라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ETF들은 한번 거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강 작가님 같은 PB가 저 아무래도 시장이 좀 흔들흔들거리고 배당을 노리자. 예,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배당이 인컴이 버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논리가 은행 고객들한테 통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분위기를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연기금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기금. 연기금은 ETF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투자자입니다. 연기금은 뭐 우리가 연기금 그러면 공무원 국민연금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공무원 연금, 뭐 사학 연금 이런 투자자들도 연기금 잡히는데 제일 많이 산 게 타이거 캐디. 캐디는 한국경제신문.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든 그 지수거든요. 몇 달 전에 나왔죠, 저거. 예, 설문조사법을 쓰고 있는 좀 색다른 인덱스를 쓰고 있는 ETF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점이 있는데 이 ETF를 보시면은 금방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강 작가님 혹시 이 ETF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빠져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종목이 좀 크게 빠져 있으시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보이지 않네요. 예, 삼성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혁신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들을 설문 CEO들이나 아니면 CIO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방법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져 안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ETF는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LG 엔솔도 없네요. 예, LG엔솔도 없고요. 하이닉스 없고요. 아마 LG엔솔이 없는 이유는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 설문 풀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도 한번 잘 뜯어보시면서 이거를 왜 연금에서 샀을까? 아니면 이걸 왜 은행에서 많이 샀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한 주를 뭐 한번 투자 트렌드를 뭐 짚어보시는 것도 뭐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상장한 ETF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두 종의 ETF가 상장하고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는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나온 거고요. KOFR이라고 단기 무위험 금리예요. 단기 무위험? 무위험 금리. 무위험 금리. CMA랑 MMF 비슷한 거죠?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근데 왜 무위험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냐면 저희가 이제 제로콜라에 당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로콜라에 칼로리가 진짜 빵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얼마 이하 칼로리면은 제로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아 그래요? 네. 아무리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채권도 그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무위험 금리다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뭐 정말 위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제로콜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 무위험, 즉 그 금리에 따른 채권 손실이 없으려면은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은 그런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코세프 미국 ETF 산업은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한국 거래소가 팩셋이랑 제휴를 맺었어요. 팩셋. 네. 팩셋은 유명한 데이터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네. 예, ETF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 지수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그 ETF가 거래되는 거래소, 이런 아니면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요 ETF를 아마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네네. 제로 칼로리에 영 칼로리라고 써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있으셔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00ml당 네. 0.24 칼로리가 맞는데 네. 법적으로 100ml당 4 칼로리 미만이면 네. 0 칼로리 표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0 칼로리로 표기는 돼 있으나. 우리 저 본부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칼로리는 있다. 네네네. 네, 그렇게 아마 결론을 네, 좀 내도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위험 채권 금리라는 것도 제로 칼로리랑 비슷해서 금리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버리면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미친 듯이 오르지 않는 그런 국면이라면 굉장히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그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단기 무위험 금리 그리고 이런 ETF들은 MMF. MMF나 레포를 돌리느니 네. 그냥 요 ETF를 이용해서 단기 자금을 활용해라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리테일 고객들보다는 좀 약간 뭐 강 작가님처럼 강 프로님처럼 거대 자금을 굴리시면서 난 진짜 하루나 이틀 이 유동성을 넣어놓을 데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ETF입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계속 CME만 쓰고 있었는데 저는 또 훌륭한 상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MMF 관련된 장표 예, 그리고 그 왜 그 리보 금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KOFR이라는 금리가 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장표로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는 제가 뭐 자료실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매일매일 오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네. 좋은 정보 알려주시느라고 참 늘 이렇게 리서치도 또 해오시고 네. 설명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대신 감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더 준비한 거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피드백도 능동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잘 나가는 ETF만 소개시켜주냐? 부진한 ETF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항생테크 한번 했었고요. 네. 지금은 한국 메타버스 준비했는데 오늘은 뭐 방송 시간 혹시 뭐 관계로 짧게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럼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 네. 자 어떤 예, 부진 ETF 시리즈입니다. 한국 부진 ETF 시리즈. 네네네네. 부진 나도. 아 미안하네 이거. 아유, 이런 거 할 때 저도. 아 근데 이거 우리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예, 네.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상품을 ETF를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뭐 잘 나가는 ETF나 수익률 빵빵빵빵 뭐 찍히는 ETF 설명하기가 너무 편한데 한국 메타버스는. 코덱스에서 K 메타버스란 이름으로 나왔고요. 타이거에서는 FN 메타버스, 그리고 KB스타에는 I 셀렉트라는 메타버스, 그리고 하나로는 FN K 메타버스 MG. 예, 여기서도 뭔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K 메타버스 액티브가 붙었으니까 신규 상장되는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을 바로 넣겠다. 이 뜻이고요. 네. 그리고 타이거는 FN 메타버스니까 FN 가이드가 만든 메타버스 지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KB스타는 iSelect 메타버스니까 iSelect는 혹시 어느 회사의 인덱스 브랜드인지 아세요? iSelect. 네. NH증권. NH증권. 네, NH증권에서 네. 리서치 센터에 그 iSelect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에 있는 애널리스트의 뷰를 반영한 그 메타버스 지수를 쓰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FNK 메타버스 뒤에 MG가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그런 메타버스 종목들을 담겠다. 이렇게 같은 상품이지만 같은 메타버스지만 이렇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다 지금 저 메타버스 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간 수익률이 예, 기간 수익률 밑에 보시면은 네, 코덱스 게 예, 코덱스 아 저희 회사 상품이어서 죄송한데 -24% 그리고 -24% 예, 옆에는 좀 선방했네요. 예, 전년 말 대비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거가 17%, 그리고 KB가 -22.26%, 예, 그리고 하나로가 19%, 전부 다 대략 20% 내외로. 예, 20% 그래서 이제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요.
종목을 보시면 LG이노텍이 많이 담겨져 있느냐 못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이노텍 괜찮지 않았어요? 많이 많으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아. 코덱스 거는 LG이노텍이 좀 덜 담겨 있었고요. 덜 담긴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컨텐츠라든지 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와 관련된 그런 쪽 컨셉을 잡다 보니까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을 좀 덜 담았던 반면에 나머지 회사들은 역시 메타버스의 총알은 카메라다, 네, 모듈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여기서 좀 엇갈린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엇갈린 것은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 개념인데 네네네. 역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X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V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얼마만큼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렸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네이버를 많이 담고 있느냐 덜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연말 대비 많이 좀 빠진 상태인가요? 네, 많이 지금? 빠진 상태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좀 많이 담았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좀 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가 또 최근에 두나무랑 또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하이브에 대한 비중이 약간씩 달라요. 하이브를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뭐 9.2% 담고 있는 반면에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7.4% 담고 있거든요. 하이브도 작년 연말에 되게 좋았죠. 네, 되게 좋았다가 뭐 좀 지지부진했다가 뭐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컨셉 그리고 하드웨어를 많이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엔터를 많이 담고 있는지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주식을 많이 담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메타버스가 좀 희비가 많이 갈렸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너 어쩌란 얘기냐 그래가지고 제가 코멘트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예, 제 코멘트는 아니고요. 저도 메타버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메타버스가 붐이 일어났던 거 인정. 그렇지만 작년에 메타버스 붐이 일어났던 만큼 실적이 빡빡빡빡 꽂히진 않았어. 나도 인정할게.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2022년에는 달라질 거야. 왜? 실적이 이제 꽂히거든.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22년은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2022년에는 XR,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나 가상 콘텐츠를 가능하게 하는 XR 시장이 좀 커질 거고요. XR 시장에 관련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이런 쪽이 성장이 굉장히 기대된다. 2019년에는 이런 XR 시장이 2.8조밖에 안 됐지만 2022년에는 11조까지 성장할 거니까 올해는 메타버스의 진정한 실적을 기대해라. 네. 예, 그리고 또 2022년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확대될 거고 투자도 늘어날 거니까 올해는 뭐 당장 20% 대외 주가 하락을 기록하긴 했지만 네. 올해는 실적도 꽂히고 또 투자도 늘어날 거고 XR도 현실화 될 거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메타버스가 작년 네. 연말 이후로 굉장히 네. 수익률이 좀 저도 부진한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22년에 새로운 기기 등장과 함께 조금 더 좋아질 걸 기대를 많이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구글도 뭐 좀 있으면 글래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그리고 넷플릭스도 결국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컨텐츠에는 한국에 있는 컨텐츠 회사들한테는 넷플릭스 주가 약세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박근영 부장님께서 남기셨으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메타버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던 네. 우리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다음 네.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쇼. 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